출발 트링킹. 아, 출발 좋습니다. 과연 빡가능은 오늘 웃기지 못한 걸 여기서 다 웃길 수 있을 것인가? 얼마 전에 출발 드림 취미 이창명 씨가 짜장면 배달을 고량주 두 병을 나발분 채로 떠나다가 신호등을 들이박았습니다. 이내 잔머리 불가동으로 성기에 몰려든 피를 전두엽으로 땡겨쓰는 초인적인 기지를 발휘해 증거인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몇 시간 동안 버러오를 탄 후 변명거리를 생각해내고 술이 다 깨니 그제서야 경찰서에 자수를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그 아주 역대급 발언을 하나 했죠. 아, 재밌는 발언.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음주운전을 했지만 저는 술을 못 마셔요. 거예요. 누가 먹은 거예요? 거꾸로 마셨나요? 예, 피로에 삽입을 했나 봐요. 정맥주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모습에서 10년 동안 우리를 한 번도 웃겨주지 못했던 이창명 씨의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던 배꼽에 볼록배꼽이 되는 기현상까지 목격했습니다. 아, 진짜 맞습니다. 사실 이창명 씨를 보고 우리가 웃어본 기억은 없어요. 기억이 없어. 일요일 아침에 누가 일어납니까? 출발 드림팀 누가 봐요? 안 보여. 사실 출발 드림팀에서도 그 사람이 웃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가 막 자빠지고 막 넘어지고 이러면서 웃기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가옥걸에서는 오늘 음주운전의 역사를 돌아보고 혁신적인 음주운전 방식을 창조적으로 사용해서 역사를 수놓은 수많은 음주 내공의 달인들이 펼치는 기상천외하고 신통방통한 음주의 역사를 인물별로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재밌게 했네요. 기공이 만만치 않은 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하여 출발 드림킹 아닙니다 여러분. 드림킹이에요. 드림킹 존나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출발 드링킹을 진행하게 될 의식 없다입니다. 의식이 없으세요? 의식이 없어요. 얼마나 킹 드링킹을 하셨습니까? 인사불성. 이 자리에는 이 인물들의 그리고 저희 해설은 저희 꼴가능님께서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인물들의 개새끼 지수를 평가해주실 프로 불편너. 아, 불편너요? 네, 프로 불편너. 새로남불 씨 나와 계십니다. 아니, 이 얼굴이 좀 불편하게 생기셨네요. 표정이 불편하세요, 이렇게. 새로남불. 아, 예. 지금 여성 비하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갑자기 제가 쪼그라들었어요. 피가 몰렸다가 확 내려갔습니다. 새로남불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해요. 아, 왜요? 여기 녹음실 환경 똑같아요. 발냄새 나요? 발냄새 나고. 아, 얘 바지 내리고 있죠. 면상대 뭐야? 네. 미자는 왜 이따위예요? 다 부서지겠네. 아유, 불편해 정말. 아, 죄송합니다. 네, 불편하시군요. 그래도 제일 불편한 건 없다님 얼굴 아닌가요? 이 모자 왜 쓰고 있어요? 모자 써요 차라리. 정말 방송한 게 불편하기 짝이었습니다. 마주보기 방송이 힘듭니다. 네. 빡가는 발냄새는 어때요? 아, 고리고릿한 게 그 족같죠? 제가 알렉스를 아직 안 먹어서 다행이네요. 제 발냄새가 치즈 냄새가 나요. 그 아, 왜요? 발에서 치즈 냄새 난다고요? 치즈 중에서 오래 숙성돼서 나오는 곰팡이 거지. 곰팡이 그레 꼬로마형 치즈인가요? 그 냄새 나요. 술 안주로 먹으면 돼요? 네, 술 안주로 좋아. 와인 안주로 최고입니다. 네, 어쨌든. 아, 고르곤졸라 치즈. 고르곤졸라 치즈. 고레 꼬로마형은 레슬릭이죠. 왜 알아들은 척해요? 고르곤졸라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못 들어서 그렇죠. 그레 꼬로마형이라 하지 않았어요? 아니, 네가 그레 꼬로마형이라 그랬죠. 아, 지금 굉장히 불편한 분 한 분 모시고 그리고 술에 꼬른 분 한 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우리 저 빡가는 씨께서 꼴가는 씨께서 소개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출발 드링킹의 위대한 첫 번째 항해를 담당한 인물은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던 클릭비의 김상혁입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 처음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이분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아, 물꼬를 트는 건가요? 물꼬를 트고 분위기를 띄워주는 용도로 재물로 한번 쓰겠습니다. 자, 클릭비란 거 아시죠? 클릭비 알죠. 네, 유명한 그 남자 아이돌이었어요. 보이그룹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가수 B씨가 있었는데 가수 B씨 적국지를 클릭을 해서 클릭비가 된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이건 편집해야겠어요. 예, 사건. 네. 2005년 4월 13일 오전 7시 김상혁의 사고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 사실을 병합해 신병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서경찰서의 발언이었어요. 어허. 자, 김상혁 씨는 음주운전 중에 잇따라 접촉사고를 내고 톡 꼈습니다. 그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거기다가 덤으로 사회봉사 120시간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 이거 징역 안 산 거잖아요. 안 산 거예요. 깜빡 안 간 거예요. 신기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 법이 이게 법이 약한 건지 아니면 우리는 의식 수준이 이상한 건지 참 이상합니다. 술을 먹고 살인목이 쇠철 고철 덩어리를 갖고 도로를 날뛰는 일종의 살인미수행인데 깜빵 가야 됩니다. 가야죠. 적어도 만취 상태라면 걸렸다 그러면 집행유예 이런 거 없고 무조건 유치장에
일주일 정도 가둬놔서 자유를 박탈하는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줘야 돼요. 어. 근데 이때 이분이 한 말이 참 가관이었죠. 그렇죠. 아, 조선 최고의 문장과 빠까릉을 능가하는 명문이 탄생했어요. 자, 워딩은 네. 이렇습니다. 어. 저는 술자리에 있었고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은 하였습니다. 어. 하지만 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사실 이건 진짜 대한민국에서 그 해 동안 나왔던 발언 중에 최고의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텍스트로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 발언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슛! 저는 술자리에 있었고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 야, 이걸 정말 입으로 뱉었다는 게 놀랍네요. 아, 놀라운 배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뇌를 한 번에 까딱 보면은 왠지 호두 두 개가 뇌가 아니고 호두가 그냥 이렇게 보통 수화만한 게 들어있는데 뇌 용적과는 비례되지 반비례로 호두가 조그만한 게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얼극잖아 봐요.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이 돌아가신 원조각하께서 이 발언을 듣고 빡이 치셨는지 매우 흥분된 홍조를 띠는 얼굴로 국립서울현충원 왕릉에서 죽기 직전까지 닳도록 애용하시던 오소리 감투 순대를 빨딱 이렇게 세우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젖꼭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건 피가 아니다 이기야. 이건 오랫동안 농축시킨 유즙이 산화되어서 변색된 나의 모유다 이기야. 지금 깨진 건 내 대갈박이 아니다 이기야. 계란이 부서진 기다 이기야. 계란은 닭이 되어 해조선을 불반도로 만들어 버릴 거라 이기야.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흘리는 건 피가 아니고 내가 맞은 건 총알이 아니고 살아계시다는 거죠. 자,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김상혁 씨가 한 발언이 또 하나의 발언이 앞선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발언이 너무 세가지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발언인데 또 이 숨어있던 보석이 하나 저의 있었군요. 저의 예리한 이 독수리 같은 동태 눈깔로 이거를 제가 파악해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가해자인 김상혁 씨가 피해자와의 보상 문제 관련돼서 피해자에게 공개석상에서 엿을 먹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인데? 자, 설명을 해드리자면 피해 보상금으로 1억 원이 들어요. 근데 김상혁 씨가 그게 주기 아깝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나 봐요. 이건 그냥 추측이신 거죠? 추측이에요. 네. 그 자리에서 1억 원 얘기를 하면서 눈물 흘리고 통곡을 해요. 자, 워딩 그대로 제가 일단 시범 삼아 메소드 연기를 해볼게요. 피해자분들 중 한 분이 원하시는 1억여 원에 관해서는 제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엄마 제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보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두 번 얘기한 겁니까? 두 번 얘기했어요. 제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이걸 두 번 강조했어요. 즉 1억은 나에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뒤집어 말한다면 어떤 씹새끼가 나한테 1억을 달라고 했는데 아, 이 새끼 존나 싫다. 1억을 다 주려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 분들 중 한 분이 원하시는 1억여 원에 관해서는 제 모든 걸 포기해서 제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보상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진짜네. 우는 모습 듣고 저런 와약한 눈물이 흘려졌어요. 궁금하네요 정말. 얼마나 멍청하면 이럴 수 있는 거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니 기자회견 공식 석상에서 피해자 보상 문제 최대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사과를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1억 원이라는 말을 던지고 울어버립니다. 아니 이거 액수를 액수를 얘기한 것도 존나 웃기는 거예요. 1억 원 얘기하고 울어.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네. 내가 잘못을 했는데 1억은 과하다. 내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이러고 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정말 너무 솔직한 분이에요.
너무 솔직한 분이라서 자 오늘의 드링킹에서 이건 아. 드링킹은 아니지만 아. 이 무슨 타입이라고 규정할까요? 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분은 예. 어떤 아 굉장히 창조적인 분이다. 예예예. 예, 예. 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 하여튼 우리 저 프로 불편.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자기가 사적으로 만나서 쇼부를 보면은. 그 사람들 맞을 수가 있잖아요. 선수를 치는 거예요. 공개 석상에서 이런 건 과하다. 빨리 깎아달라. 그 우는 모습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봤는데 또 안 깎아줄 수 있어? 내가 당했다면 마음이 아파서 예, 마음 아파서 깎아줄 수 있다. 위한. 라고 판단을 했겠죠, 김상혁 씨가. 자, 우리 프로불편너 새로 남불님께서는 김상혁 씨의 개새끼 지수 얼마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만점이 몇 점인가요? 만점은 알려줘야죠. 10점입니다. 아, 불편하셨나요? 불편하셨군요. 아, 죄송합니다. 매우 불편하시니 갑자기 온 멘붓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저의 시선이 덥네요. 엄마. 불편하네요. 아, 네, 웃음 벗지 마시고. 아, 제발. 자, 예. 0점에서 10점까지 있고요. 소수점 점수도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점수 매기기가 불편하네요. 아. 더 들어볼게요. 아, 불편하십니까? 네. 아, 그럼 편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화장실 좀 갈다 올게요. 정말 네? 불편하네요. 아무튼 김상혁 씨까지 예, 나왔고요. 찾아봤어요. 우리 저 프로 불편너 새로남불 씨께서는 아직은 결정을 유보하셨습니다. 예예. 예. 한 명밖에 없는데 무슨 결정을 하나요? 아직은 부족하다. 두세 명이 있어요 결정을. 남자도 마찬가지. 한 명 뭐 결정. 한 명 만나는 거 불편해. 여러 명 만나봐야 볼 수가 있습니다. 편해 그러면. 어쨌든 불편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참가자 소개해 주시죠. 자 이번에 드링킹은 아 이분은 지금 이 코너가 드링킹인데 이분을 설명하려면 드링킹으로서 설명하기 힘들어요. 설마 이분은 아 오바 드링킹이 아니에요. 드링킬 킬이에요 씨바 킬. 자 이분이 어떤 사건을 저질렀는지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큐! 형법상 사물 판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즉 심신 미약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은 형을 줄여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심신이 미약해진 경우에는 형량을 줄여줘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탤런트 조형기 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 30대 여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길 옆 숲을 속에 사체를 버리고 그 옆 차 안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선고 공판에서 조 씨가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죄를 범한 점을 인정해 이례적으로 형량을 줄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피고인이 사체를 옆에 두고 잠든 점으로 미루어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뜻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체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요.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감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결국 1심 재판부는 조 피고인의 사체 유기가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인정한 반면에 고의성? 항소심 재판부는 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체를 유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자신의 뜻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고 결과적으로 사고를 낸 만큼 엄중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하. MBC 뉴스 송기원입니다. 야 정말 불편하다. 야, 진짜 놀랍습니다. 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아 이게 아마 1980년대일 거예요. 아니에요, 93년입니다. 아, 93년. 93년에 잠깐만 92년 건가? 92년이지. 예, 1년 92년 겁니다. 나왔으니까. 예. 결국에는 이분이 아, 5년 선고를 했지만 결국은 1년을 살고 93년에 가석방돼서 세상에 방생이 됩니다. 어허. 이분이 굉장히 빨리 형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성함이 조영기예요. 아 조영기? 예. 아, 조기에 나왔으니까. 예, 차로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를 한 채로 시체와 같이 밤을 지새고 걸렸는데 1년 살다가 나와요.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이분도 불편러인가봐요. 불편했나 보지. 엄청난 사람이에요. 아니 지가 술을 마셨어. 예. 지가 술이 땡겨서 술을 존나 마시고 꼬랐어. 예. 그리고 지가 운전을 했어. 운전하면 안 되는 건데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운전을 간 거야. 근데 그게 왜 심신미약이야. 사람을 쳐서 바로 신고하거나 뭐 병원에 간 게 아니고 시체를 유기를 했어요. 어허. 시체 유기라는 거는 어떤 표현을 하자면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걸렸어요. 1년 살았어요. 야 놀랍네. 대단한 나라예요. 아니
이야. 아, 근데 이분이 할 말이 없네 진짜. 재밌는 게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굉장히 조용히 하신 다음에 아, 신기하게도 어. 아, 굉장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지금까지 꾸준히 예, 꾸준히 하고 계세요. 아. 근데 말입니다. 네. 무서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뭔데요? 어, 그 중국 경극 같은 거 보면은 사람 표정이 확 변하잖아요. 그렇지. 찡따오야 오징어 당님 똥땅 멍짱야 이런 거 하면 확 변하잖아요. 방금 근데 무슨 말을 하신 건가요? 말뜻이 뭡니까? 칭따오의 오징어 다리 뜯어 먹자. 아. 칭따오냥 오징어 당님 똥땅 먹짱. 이게 중국 광동 사투리라 가지고 못 알아보셨을까요? 아, 그러네요. 예. 네. 그 이분이 원래 표정이나 얼굴이 아, 동네 연탄가게 아저씨같이 굉장히 푸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방송에서 자기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교통사고 얘기가 나오면 이분의 숨겨진 킬러의 본능이 살아나고 각성됩니다. 아하. 자, 법대 법이란 TV조선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근데 패널분이 이런 발언을 해요. 자동차 사고 처리 관련 주제에서 절대 미안하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 카메라가 조용기 씨를 딱 비치거든요. 찰떡 같네. 저는 그 섬뜩한 표정을 보고 매일 가위 눌려요. 일단 그 보자마자 내 몸에서 닭살이 딱 돋고 동공이 팽창되고 요도도 팽창하면 폭발을 해요. 찌려버렸어요. 그냥 오줌을 다. 그 콧구멍에서 전립선에게 막 뽑아다니고요. 그 눈으로는 위액이 막 흘러요. 그거 좀 전에 봤죠, 그 영상. 아니요, 내 지금 본 건데. 아까 막 흘리던데. 그래서 찌린 데가. 그래서 내가 갑자기 컴퓨터가 확 꺼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처럼. 그래서 딱 내려다 보니까. 홍수가 난 거 오줌으로. 아, 엄청 쌌습니다. 아, 누전이 된 거군, 누전이. 예, 그 영화 곡성에 보면 유해진이 귀신 보고 이제 시체 냄새 난다고 엮여서 막 토하잖아요. 야, 이 새끼. 저는 그거 실제로 내가 겪었어요. 곡성에 유해진 안 나와. 아, 내가 스포일러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하면 그냥 스포일러 해버려야겠네. 하지마, 하지마, 알았어. 곡성에서 목사가 범인입니다. 목사가 범인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범인이에요. 가능아. 예. 곡성엔 목사도 안 나와. 여러분, 빤스 입은 목사가 범인입니다. 자, 그리고 빤스 입은 목사. 훈도시 찬 목사가 범인이에요. 예. 에어장이에요, 에어장. 아 근데 예. 에어장이 나오는데요. 까마귀 이렇게 그 꼬랑. 아, 그만해 새끼야. 예. 그 조용기 씨가 예. 세 바퀴 나오잖아요. 아, 내가 얘기하려 그랬어요. 내가 얘기할게 그냥. 예, 예. 세 바퀴에서 누가 이제 꾸사리를 주거나 해서 기분이 나쁘잖아. 예. 그럼 이 표정을 짓는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약과입니다. 아니 근데 그럴 때 이 세 바퀴에서 자막을 잘못 넣은 거야. 자막을 부릉부릉이라고 넣었어. 부릉부릉? 부릉부릉. 왜 왜? 자식도 그런 소리 아니야. 왜? 밀어버린다고. 왜? 뭐 의도했을 수도 뭐, 있고 잘못 넣었어. 잘못 넣었겠죠. 의도적인 것 같은데요. 사람이 화났다고 해서 부릉부릉을 왜 달아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 MBC 세 바퀴 얘기 나서 그런데 과거에 트웨니언 멤버인 구하라 씨께서 아직 이런 발언을 했어요. 카라야. 아, 그래요. 이런 발언을 했어요. 뭔데? 아이스크림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나 왜 죽었을까요? 차가 와서요. 이렇게 할 때 아이스크림이 차에 치여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차가 와서요. 그렇지. 웃기죠. 나는 네. 웃기면서도 슬프다. 왜요? 아이스크림이 아플까 봐. 조용기 씨가 그냥 웃어 넘기거든요. 어. 근데 그 다음 장면에 구하라 씨가 앞에나 춤을 춰요. 근데 그때 조용기 씨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와, 이거 진짜 악마를 보았다? 그때 자막이 부릉부릉. 순수한 악. 퓨어 이블. 와, 이건 연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약과야. 더 섬뜩한 게 있어요. 뭔데? 아, 난 깜짝 놀랐어. 진짜 오줌 찌렸어요. 아, 이건 소문인데요. 조용기 씨가 그때 술 먹고 차로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를 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유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그 무거운 시체를 들고 그 와서 무거운 걸 들고. 그래서 차로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차에서 쉬고 있을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노래를 소문이 불렀어. 예예. 예. 마치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큰 일을 마치고 나면 되게 보람차고 막 그러니까 막 긴장이 풀리면서 노래 막 콧소리 막 흥얼거리잖아요. 그 마치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먹이 사슬의 최정상에 오른 듯한 짜릿함 때문에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조용기 씨의 탑 오브 더 월드. 아, 이분이 유행어가 하나 만들었어요. 좌지 장지지지. 아, 좌우지 장지지. 좌지 자지지지. 막 이런 아. 거 해서 했는데 아. 그런 식 스타일로 불렀습니다. 아, 그래 봐봐. 좌우지 장지지. 운전할 때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위아래로 막 하잖아. 아, 예. 좌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과정을 맞추듯이 장을 지져버렸잖아. 아, 그건 아니다. 에이. 왜? 말 되는데? 장사 치렀다고. 아, 그래요? 어.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좌우지 장지지지. 진짜... 아, 엄청난 술 먹고 좌우지하면 장지진다고. 아,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아... 어, 이분을 저 기념해서 만든 영화도 있어요. 뭔가요? 킬러조라고. 진짜 있어요. 미국에서 개봉했습니다. 진짜요? 어. 아, 그거 아, 알아요? 물론 제목이 그냥 킬러조인 거. 불편하 씨. 아, 이분이 이분에게 잠을 들기 전에 아, 그 다음 날 생각하면서 만든 만화가 있어요. 내일의 조. 아, 그리고 이분이 사건했을 때 여름이었었거든요. 어. 막 비가 막 내리치는 아, 그 장면을 다룬 호러 영화가 또 하나 있어요. 뭔가요? 허리케인 조. 1초만 해라. 핸들을 허리케인처럼 돌리셨을 테니까 그냥 오. 아, 놀랍습니다. 야, 이분이 정말 탑 오브 더 월드인데요. 예예. 예. 야, 먹이사슬의 최종점이잖아요. 최종점이죠. 네, 사람이 모든 동물 다 먹죠. 근데 이분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아, 눈빛부터로 사람을 그냥 삶아먹어요. 아, 근데 이분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을 좀 잘하고 있잖아요. 예, 되게 독특한 게 어. 아, 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성폭행을 해서 그 나중에 돼서 뭐 성폭행이 아니었다 밝혀진다든가 완전 매장되죠. 아니면 뭐 도박을 했다든가 그게 다 나쁜 짓이긴 한데 복귀 못한 연예인들 굉장히 많아요. 집사마들 많죠. 맞아. 복귀 못하잖아. 그분도 사람을 죽인 정도는 아니거든요. 주병진 씨도 예예 꽃뱀한테 물려가지고 복귀 못하고 있잖아요. 어. 한번 흐름을 타던 연예인이 흐름에서 끊기면은 그게 완전 몰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물들어서 도저히 안 되는데 형기도 굉장히 빨리 맞춰 조형기도 되시고 거기다가 지금 뭐 방송 프로그램도 여러 개 하고 계세요. 아, 사실 이분이 잘 털거든. 아, 잘 털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어디에 나와도 기본기 이상은 해주니까 일단 부르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예. 하, 근데 이 93년 그때 당시가 예. 인터넷도 없었고 어. 제가 붙일 수가 있었구나. 제 기억에 그 신문 한쪽 구석상에 조그맣게 났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 모르지. 예, 예. 입장을 바꿔봅시다. 아, 예를 들어서 뭐 빅뱅의 누군가가 A씨가 차를 가다가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를 했어. 어.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오버스탑이지. 평생 끝이에요. 그 밴드 해체합니다. 두 번 다시 방송에 못 나오겠지. 예. 못 보죠. 평생. 아, 진짜.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알고 있는데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네. 어찌 됐건 간에. 나는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안 불편한가? 궁금해요. 아, 예. 아, 프로그램 같은 동료들이 새로 남불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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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경실 씨나 이런 분들이랑 되게 친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안 불편하나 진짜? 여자를 죽였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서 사람들 마인드라는 게 이분이 아무리 뭐 금방 형을 살다 나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은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과하냐 아니면 적다 상관없이 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사람들 거기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법이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20년 30년 줘야 될 거를 1년 받았다 해도 사람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야, 다 살고 나왔다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야, 진짜 웃기다. 시체 유기 이건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아, 이건 정말
특별 아까 와. 말했잖아요. 특별 가 특별법 가중처벌 가중처벌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보다 더한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 멀쩡하게 우리가 TV에서 예. 이분의 얼굴을 보이시죠. 자주 보고 있죠. 예. 게다가 이런 노래도 이렇게 부르시고 아, 예, 예. 타보부더월드 앞에 시동 소리 아주 좋았어요. 이게 넣어야 되잖아. 아 나 고소당할 것 같아. 아니 내가 봤을 때 너는 앞으로 차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예. 부릉부릉해가지고 씨발 저 새끼야? 바로 밀어버리면 어. 아, 말 그대로 발라버리는 거네. 내가 딱 받아 받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들려오는 노래 소리. 탑 오브 더 월드. 아 들리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게? 아, 그럼 무섭습니다. 넌 족땡 만약에 그 노래 들리잖아? 예. 넌 트렁크 안에 있는 거야. 아, 넌 끝났구나. 끝난 거야. 인생 끝난 아, 거야. 더 이상 이 노래를 듣지 말아야겠어요. 네. 트렁크에서 꺼내도 네가 살아있으면 그때 죽일 걸 아마. 또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렇지. 아 여기까지만 하죠. 예. 탑 오브 더 헤드 뭐 이런 노래 예. 하면서.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본은 그럴걸님이 작성해준 대본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기하는 것뿐입니다. 아유 그럴걸님은 한국 연예계에 굉장히 관심이 예. 많은가 그렇죠, 봐요. 90년대부터. 사실 조연기 이분이요 또 어설프게 인기가 없었어요. 이 사건. 아. 그래서 크게 주목을 못 받았어. 그분이 그때 배우 아니었나요? 그때 그냥 배우였죠. 아. 뽕립. 뽕퉁가요. 맞아. 예. 그런 이제 고전 에로 영화 같은데 주로 출연하시는 분이었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라고 해야 돼?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무명, 단역 배우들. 서프라이즈의 그 녀석 뭐 이런 느낌이었고. 뭐 경찰 조사 사람들 김씨 막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더 급이 높았지만 어쨌든 뭐 그 급이었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못 받았던 것도 있고요. 야, 어쨌건. 처벌이 너무 과하지 못했다. 예. 아, 과하지 못했다? 아,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 아, 법이 이상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법이고, 현실에 맞지 않았다. 뭐, 현실에 맞지 않은 판결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너무 강력한 분이 나왔습니다. 아, 예, 이분도 드링킹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저 드링킬이죠. 드링킬이죠. 프로불편너 새로운 불씨는 이분의 개새끼 지수,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분 아까 전에 그 노래 제가 이어폰 던졌습니다. 너무 예. 불편해요. 불편해서. 네, 근데 이분은 정말로 탑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제가 평가를 할게요. 절대적으로는 탑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다른 선수들을 보고 한번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점수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가요? 지적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아, 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예, 어쨌건 그럼 제가 한 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우리 킬러조 씨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한 분입니다. 예. 이분은 좀 뭐랄까. 아,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시네요. 아, 양으로. 양으로. 많이 했나 봐요. 많이 하셨고요. 이분은 신일류. 아, 신일류. 신의 아들 인류를 타입입니다. 넘어선다. 아, 신의 아들. 신의 아들 타입이죠. 이 분야는 뭐 음주운전 전과 1범 따위로는 근처도 못 갑니다. 그랜드 슬램을 넘어서 예. 쿼드러플 크라임이라는 엄청난 금자탑을 싸우신 분이에요. 뭐예요? 쿼드러플. 4번. 아, 4번. 범죄 4번. 웬만한 연예인은 음주운전 한번 하면 바로 매장이잖아요. 예, 한 1년 쉬죠. 마약 한번 하면 바로 연예인 생명 끝나죠. 아, 그건 한 6개월 쉬죠. 거기다 사채 광고 찍으면 또 미운털 콱 바뀌죠. 아, 그러면은 보통 광고 좋은 거 안 들어와요. 그렇죠. 예. 군대 안 가면 스티브 육류처럼 두고두고 존나 욕먹잖아요. 아, 네티즌의 적수가 됩니다. 김종국 씨 군대 안 간 것도 아니고 예. 공익 갔다가 욕을 얼마나 처먹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분은 이 네 개를 다 했어. 오! 그래서 쿼드러플이야. 누구죠? 바로 이현우 씨입니다. 아, 이현우 씨요. 걔 중에 또 음주운전은 두 번을 하셨어. 아, 두 번이나. 이러니까 이런 거야. 올림픽 금메달을 세 번 땄는데 전체급을 석권한 거야. 오, 이거 아니, 엄청난 이분 분입니다. 열심히 잘하시던데. 이분 되게 소프트한 그러니까.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굉장히... 얼굴이나 말하는 거 보면 음주운전 못하게 생겼어요. 운전도 못하게 생겼죠. 예, 자전거도 못하게 생겼어요. 왠지 킥보드 같은 거 타실 것 같잖아요. 아, 킥보드 못하게 생겼어요. 휠체어도 끄고 다니는데. 아니 힘이 없으시니까 아, 밀고 이렇게 아, 자기를 밀어준다든지 차를 이렇게 밀고 댕겨도 되고 구루마 같은 거 되게 그 뭐라고 해 힘이 좀 약간 부족해 보인다나 약간 매인해 얼굴이 좀 보이는. 약간 얼굴이 하얗고 뽀얗으면서 이렇게 차 타고 딱 시동 거는 순간 이렇게 비밀거리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요. 이분이 원래 그 굉장히 멋진 독신남 이미지를 구축을 잘했죠. 예. 나이는 많은데 불편해요? 왜 네, 불편합니까? 박태감 씨한테 갑자기 기지개를 보면서 왜 어디 제가 불편한 것 같아요. 아, 네. 좋아요. 저. 어쨌든 얘 약간 몸이 좀 지렸으니까. 네네. 아무튼 어디까지 했어? 아, 자 우리 조영기 씨가 예. 형기를 일찍 조영기 하고 굵직한 거 하나 딱 했죠. 그렇죠. 그리고 조영기 하시고
이제 그 저기 뭐야 사회로 다시 나오신 예, 게 예, 방생된 거 방생 93년이지 않습니까? 예, 1년 그 만에? 93년에 이분이 데뷔를 합니다. 이현우 씨가 데뷔를 했는데 꿈이라는 노래가 히트를 했어요. 아, 예. 두 눈을 감으면 아 그 노래요? 그 노래요. 두 눈을 감으면 벗은 여자들이 앞에 나와 그 노래인가요? 그 노래예요. 그 맞아요. 부제가 몽정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게 아마. 제가 그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내가 이 노래가 진짜 예. 놀라운 게 이분이 그때 앨범을 딱 93년도에 냈어요. 근데 내가 이분 앨범을 샀었거든. 예. 근데 앨범 전체 노래가 딱 한 곡 들어있어. 아니 그 앨범인가요? 싱글이 아니었어요? 싱글이 아니에요. 야. 정규 앨범 1집이었는데 앞뒷면이 전부 꿈이야. 야 이거 무슨 몽중인이죠. 이분은 거의 꿈을 뭐 하루 종일 꾸시나요? 그게 막 뭐 영어로 부른 거 한국말로 예. 부른 거 댄스 버전 발라드 버전 리믹스 버전 예, 재즈 예. 버전 테크노 버전 막 야 이걸로 앞뒤를 꽉꽉 채운 거야.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일단 보컬만 따놔요. 일단 앨범 채워놔야 되는데 편집자한테 야 장르별로 다 해놔 그래 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레코드샵에서 이분 앨범을 사잖아요. 그럼 보통 레코드샵에 가서 앨범을 사면 예. 비닐에 무슨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여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뭐 해당 레코드사 광고 스티커라든지 예, 땡스 투 이런 거 이번 앨범에는 하나 더 붙여있었어요. 뭐요? 환불 금지. 미치겠다. 내가 똑똑히 기억해. 야, 그 당시는 소비자 보호법이 강하지가 않아서. 아 그리고 이거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환불 금지하면 환불 진짜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지. 꿈만 한 시간 내내 들어야 돼? 여덟 곡인가가 전부 꿈이었어. 오, 듣기 쉽겠다. 심지어 아니, 경음악 버전도 있었어. 무슨 실제로 꿈이 아니라 악몽이에요. 앨범이 계속 듣다 보면 진짜 악몽인 거지. 아무튼 이분이 근데 왜 앨범 이따위로 만들었냐? 예. 빨았거든요. 대마초 시원하게 빨았습니다. 아 진짜 제 말이 맞았네요. 나 그냥 감으로 한 건데. 진짜 약 빨고 만든 음반이에요. 예, 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네. 대마초를 흡입하고 3개월간 구류를 살게 됩니다. 아 3개월 구류. 3개월 구류. 아, 예. 그래서 야, 너 잠깐만 대마초 4번 빠는 게 4번 빠면 12개월이잖아요. 그럼 사람 한 명 죽이고 시체 유기용하고 똑같네요. 어? 그러네. 어, 그 대마초 4번이 사람 죽인 거랑 비슷하다. 아, 아니지. 대마초 3번이면 아마 재범이니까 예. 가중 처벌 받아 가지고 한 3번 정도면 될 거야. 3번 정도에 사람 죽인 거 똑같네요. 아, 시체 유기 게다가. 시체 유기. 사람 근데 죽고. 우리 킬러조 씨는 그래도 예, 음반 냈을 때 한 곡으로 예. 내지는 않았잖아요. 예, 여러 곡으로 냈어요. 성의가 더 있었다. 아무튼. 아, 그랬어요. 근데 너 왜 뽕 빨았어? 물어보니까 아 제가 외국인이라서 아. 이 대마초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아 대마초 프렌들리.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지. 미국에서는 주로 다 이런다. 어? 그러고 보니까 얘 군대도 안 갔네. 아 미국 사람인가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에요. 자 이분 국적이 미국인가요? 아, 아직까지 미국이에요. 오. 계속 미국입니다. 한 아, 번도 미국인이구나. 한 번도 한국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분 그 의료보험 적용 받나요? 안 되죠. 오. 근데 의료보험은 적용시켜 줄 거예요 아마. 왜 그 연예인 무슨 협회인가 거기서 예, 예. 아마 될 겁니다. 오. 그리고 이분 지금까지 소득 뭐 세금 이런 거 전부 우리나라에서 낸 적이 없습니다. 나 미국으로 가나요? 검은 머리 외계인이라는 새로운 신인류를 창조해내신 분. 우리나라 바나나. 우리나라 가수 예. 중에 검은 머리 외계인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저기 따블로도 있고요. 뭐 저기 그 기부 많이 하시는 그 시원님 시원하신 분 있잖아요. 그거 뭐 스티븐 류도 있었죠 과거에. 그렇죠. 스티븐 류도 그렇게 하려다 말아먹은 케이스고요. 예. 이분 네. 이후로부터 검은 머리 외국인 가수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죠. 예. 신인류의 첫 번째 주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다가 대마초 빨긴 빨았는데 2000년대 헤어진 다음 날이라는 노래가 히트를 해요. 아 그렇죠. 이게 그 노래 어떻게 부르죠? 사계 중에 봄에서 테마를 따오다가 만든 노래죠. 아... 날 사랑했나요? 아, 맞아, 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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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예요. 연예인 생활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약간 이분이 약간 어눌한 말 잘 못하는 맞아, 맞아. 외국인 가수의 원형이거든요. 이분 예 그렇죠. 그 12시마다 하는 수요예술 무대에서 아, 맞아, 그 맞아. 김광석 씨랑 같이 아 김광석이 아니죠? 그 피아니스트였는데 예, 김광진 씨인가요? 그분이랑 같이 그분하고 했었죠? 같이 했었는데 굉장히 어눌한 진행으로 인기를 끌었었죠. 예, 그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꽤 오래 했습니다. 한국말 잘 못하는데 매력 있고 쿨한 이미지. 되게 지적이고 이분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모로 신인류입니다. 어쨌든 또 가수의 MC의 드라마까지 출연하면서 잘 나가시고 계시는데 아 근데 또 이분이 위기감을 느낀 거야. 대마초 빠는 거 너무 흔해. 요즘에 대마초 한 번씩 다 빠는 거야. 그렇지. 안 빠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이분이야 탑인데 내가 지금 저기 뭐야 검은 머리 외계인 아 외계인? 외국인 예. 대마초 아까도 외계인이라 그랬어요. 이관왕 했는데 씨발 내 위치가 좀 불안한 거야. 흔들린다 다 따라온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십니다. 오. 야. 그것도 연달아 두 번이나 연말에 한번 하시고 바로 다음에 설날에 한번 하셨어요. 와 이분은 뭐 습관성인가요? 그래서 이분이 면허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저 국제면허증이 있다라고 예, 예. 얘기를 했는데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끝나서 면허는 없는 상태. 무면허. 무면허 무면허의 음주에 신호위반하다 잡혔어요. 예, 신호위반. 여기서조차 삼관왕을 하신 겁니다. 이야. 아, 이분은 뭐 손 댔다 하면 그냥 뭐 세네 개씩은 그냥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에 피해자가 없네요. 아, 피해자가 없네. 신호위반을 해서 잡힌 거면은 그 전에도 정말로 습관성으로 했다는 그렇죠. 추측이 되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떻게 첫 번째 걸렸을 때 어떻게 유효무야 잘 넘어갔는데 두 번째는 걸렸어요. 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 넘었거든요. 0.1이 넘으면 많이 드신 거죠. 몸속에 흐르는 혈액 중에 10분의 1이 술인 예, 거예요. 술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본인 말로는 뭐 미국 아까 말했듯이 국제면허증 있는 줄 알았는데 무면허였어요. 아, 이게 이런 거죠. 술 먹고 첫 번째 걸렸을 때 알았을 거 아니야 자기가. 어? 내가 무면허 상태라는 거. 예, 예. 근데 술 먹고 또 한 거야. 또 한 거야. 아, 그 걸리고 나서 반성의 기미도 없이 그렇지. 에이 저 떼서 걸렸다. 아, 우리 나빴다라는 생각 아무도 안 거예요. 씨바, 이러고. 습관성이에요. 거기다 또 무슨 술은 뭐 또 위스키를 드셨대요. 아이고 비싼 술 역시 드셨네요. 역시 또 검은 머리 외국인답게. 아, 왠지 그 술은 시바스리갈일 것 같아요. 아, 왠지 그럴 예. 것 같네요. 아무튼 근데 이분이 무슨 처벌을 받았나?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래? 몰라. 출연하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자숙도 안 하고 드라마 계속 그대로 찍었어요. 그래, 맨날 실장님 역할 이런 거 해서. 그리고 자숙 기간에 무려 CF를 찍으시는데 사채 CF를 찍으십니다. 아, 사채 CF. 아 이때 노호가 있었으면 이분 쓰면 되는데. 아, 그러니까. 노호. 노호를 마시면 이런 일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뭐 해가지고 저 같은 피해자는 없을 겁니다. 이런 거. 요즘에 또 네임 밸류 있는 연예인들은 사채 광고 아예 안 찍죠. 그쵸. 욕을 하도 먹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욕을 먹든 말든 내가 운전을 했던 말건 그냥 쿨하게 찍어버린 겁니다. 예. 야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 몰랐어. 다 쉬쉬하면서 넘어갔으니까. 네. 예. 수염 이식해서 되게 지적이가 말하길래 우와 똑똑하다 그래. 멋있다 그랬는데. 이분 라디오도 하시고 방송 계속해요. 또 이분 외국인이잖아.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세금 추징도 제대로 안 돼. 한국에서 꿀 빨고 돈 버는데 외국인이야. 쿼드러플 찍고 처벌은 대마초 3개월 끝. 아, 어떤 처벌도 받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저는 다 인정할 수 있는데 군대 안 간 거. 아,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나도 미국인일걸. 미국에서 태어날 것이다. 자, 아,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면 정말 돈 벌기 쉬워요. 맞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면 좀 잘생겨야 돼 대신. 존나 집이 잘 살아야 되고 일단. 집이 잘 살아야 되고. 아 그리고 외국 그 저기 진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게 더 쉽죠. 원어민 강사 해가지고. 예 맞아요. 그거 해서 뭐 여자들도 엄청 건드리고. 근데 그 중에서도 흑인들 안 됩니다. 한국에서 히스패닉 안 됩니다. 안 무조건 백인들만. 무조건 백인이어야 돼요. 예. 머리도 금발이어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신인류 이현우 씨였습니다. 창조됐어요. 아 굉장히 어떻게 그 프로 불편너 새로 나온 불 씨. 자 이현우 씨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렇네요. 근데 이분은 약간 오늘의 출발 드링킹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아, 킹까지는 안 가셨다. 아, 드링킹에 딱 걸맞는 이 술 빨고 기괴한 해괴망측한 짓을 해야 되는데 아. 이분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하다. 다른 데에서는 전적이 좋은데 유독 이 드링킹 리그에서는 별로 성과를 보여주지 그러게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명칭이 출발 드링킹인데 맞아. 정말 불편하게 왜 이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양으로 성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 불편하게 해드렸다. 그럼 이제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꽃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네스 맥주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기네스 맥주를 많이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기록해 놓는 건데 자 이분이 가히 세계 1등이에요. 정말 이 드링킹 정말 이 드링킹에서는 이분을 넘어설 수 없는 마지막 참가자. 정말 드링킹의 예. 킹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왜 킹인지 자 이분을 백업해 주는 스키다시 같은 음주운전의 기록들을 좀 살펴볼게요. 아, 곁다리 기록들이요. 곁다리 기록들. 자 탤런트 조한선 씨 2005년 9월 11일 음주운전 접촉사고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 0.18일이었어요. 이것도 엄청 높은 엄청 겁니다. 엄청 높아요. 거의 몸속에 흐르는 혈액의 예, 약 20%가 술이라는 거예요. 5분의 1이니까. 영화배 허준호 씨 2005년 9월 25일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그 당시 0.103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정도가 딱 만취. 이 정도는 보통 만취된 거죠. 만취 상태로. 인사부성돼서 의지가 없다예요. 자 그럼 탤런트 권해요 씨. 술 한 잔을 권해요. 나 권해요. 술 한 잔 권해요. 음주운전 권해요. 그런데요. 자 2005년 10월 23일 음주운전 0.1
0.065. 아 이건 아, 이건 뭐 소주 한 세네 잔? 예, 그렇 아니 뭐 한 병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다른데 이분도 아랍계 피잖아요. 그래서 뭐 술 그, 소주가 아 그건 아닌가요? 코크다고 아랍계는 아니지. 예. 어. 아니, 소주가 원래 아랍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술 분해 효소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주가 뭐라고요? 소주가 아랍에서 중류 기술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아, 네네네. 아, 그런데 왜 아, 이슬람에서는 술 금지하냐? 얘는 술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 곡물이란 게 쌀이잖아, 쌀이나 밀가루인데 술을 담가 먹으면 아랍인들은 조금 먹어도 안, 많이 먹어도 안 취하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된다. 돼지를 안 키우는 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금지된 거라고 그냥 제가 추측을 했어요. 자, 이런 거 안 불편하세요? 지금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신화 전진. 자, 2005년 10월 31일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65. 이것도 비슷합니다. 아, 비슷하네요. 뭐 소주 몇 잔 정도. 자, 송강호 씨. 2005년 11월 1일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95. 뭐 1은 못 넘었어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가수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2006년 4월 7일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71. 뭐 스키다시예요.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2분. 개그맨 김현철. 2005년 5월 6일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234. 뭐야? 0.234예요. 0.234? 0.234면 차 문 닫고 라이터로 불 붙이는 순간 차 폭발해요. 아, 술 기운에, 술 기운에. 예, 이분이 말하는데 이 주둥이에 대고 부싯돌 탁 하잖아요. 용가리처럼 뿜어 우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휘발유가 앵꼬 났어. 그럼 그냥 주유구를 열고 그한테 입 대고 프렌치 키스 한번 하면 기름이 차올라요. 100m씩 갑니다. 아유, 알코올이.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주유구 대고 블로우저 한번 때리면 그냥 만땅 되는 거예요. 알코올 차요 그냥. 아, 불편해요? 아니 근데 예. 이 정도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마셔야 되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 초인이죠. 이거는 예. 양주랑 맥주 같은 거를, 그러니까 맥주를 안주로 예. 양주를 마시면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아니면은 정맥주사로 알코올 넣어도 돼요. 진짜. 자, 그리고 그 영화 헐리우드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가 자기 본드걸 이렇게 오공 본드 적신 손수건으로 입마가 기절시켜서 이렇게 뭐 하잖아요. 안 그래 이 새끼야. 아, 그러잖아요. 이거 똑같아. 김현철 씨 앞에서 날숨 들이마셔 그냥 취해서 뻑갑니다. 아, 진짜 이럴 수 있겠다. 예. 0.234면. 그러니까 0.234니까 온몸에 23%가 피가 23%가 알코올이야. 알코올이야. 그럼 나는 이 상태도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긴가민가요. 아, 소주가 몇 도수가 몇이지? 예. 요즘에 14도 정도 나오지. 아, 그쵸. 대단한 거예요. 몸속에 소주가 흐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술 먹다가 술 먹다가 술값이 없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손을 패 칼로 그 마셔. 그걸 마시면 다시 몸으로 들어가. 다시 칠해. 막 그러고.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형님 술 좀 사주세요 하면은 그냥 손을 베서 그걸 마시게 해주는 거. 봉숭아 학당에서 그 형제를 맺었다는 그 마치 그 삼국지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술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실 필요가 없겠네요. 키스하면 되겠네. 근데, 근데 김현철이랑 할 수 있겠어요? 불편하게 왜 그러세요 진짜. 0.234. 네, 야, 이거 전대미문입니다. 전대미문이고요. 지금까지 연예인 음주운전 명단에서 랭킹 가히 1입니다. 야, 이거 너무 잡혀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쫙 제 데이터를 봤는데 보통 이런 것 같아요. 그 술을 많이 먹고 과하게 먹는 사람들이 보통 그 예술 쪽, 특히 음악 아이들 쪽보다는 몸을 써서 엔터테인하는 연극 배우 혹은 영화 배우 개그맨 쪽이 많고 희극인들 가장 센 게 희극인들입니다. 개그맨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을 웃긴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니면 술 먹고 웃기려는 작정으로 예, 항상 그렇지. 그 알코올이 취한 상태로 게다가 또 때문에. 모든 종류의 잡개그가 생각나는 곳은 예. 또 술자리거든요. 아, 그렇죠. 술자리만 한 데가 없어. 예. 야, 근데 야 0.234 너무했다 진짜. 예. 아니 소주보다 더 심각한 거야. 이거는 몸속에 양주가 흐르는 거야. 예. 진짜요? 그렇죠. 양주 도수가 25도짜리 뭐 이러고 있잖아. 25도짜리 양주가 흐르는 거야 몸속에 그냥. 아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피에 단백질도 많고 백혈구도 많잖아요. 근데 난 술이 되게 고파. 건강식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라면 술을 안딱 먹이고 이 사람 피를 뽑아서 마시는 어떤 영양 간식 같은 거 녹용처럼 직접 마실 필요 없이 이런 뭐 서비스 아이템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냥 술 마시면 되지 않나요? 남의 피를 그렇게 먹 단백질 선지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잖아요. 선지처럼 동조하시는 건가요? 출혈불편너 새로 남부 씨 지금 동조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지 좀 좋아해. 아, 제가 간을 좋아해요. 빡가능이 선지 좀 됐어요.
이 사람 계속 불편하게 안 되네. 아, 그럼 야, 이 정말 야 놀랍다. 예. 야, 술 어떻게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지? 아, 이분의 기록을 깨는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 뒤져봤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연예인 중에 0.234 넘는 게 없어요. 0.1을 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냥 일반인 중에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그게 놀랍다. 핸들을 잡고 도로의 라인을 따라 이동해서 걸린 건데 나는 이 상태로 걸릴 수가 없다고 봐요. 일단 차가 못 나갈 텐데 어떻게 걸릴 수가 있지? 사고 친 것도 아니고. 아니 참네. 이 상태면은 뭐가 핸들이고 뭐가 핸드브레이크인지도 몰라요. 구분을 못하는 상태인 그냥 거야. 그냥 잠듭니다. 진짜 신기한 게 나는 진짜 딱 한번 여기 회식할 때 진짜 나는 술을 별로 못해가지고 소주 한 병 정도를 단시간에 딱 먹고 그냥 이제 파하자 그래가지고 일어서자마자 그냥 쓰러졌거든요. 예. 그 뒤로 기억이 없어요. 그때 빡가는 이 오공본도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세움이 입에다 쫙 붙여가지고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근데 0.2가 넘어가면 걸어가는 게 대단한 겁니다. 와 정말 놀랍네. 야 오늘 강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알코올 혈중 알코올 농도 지수는 김현철 씨가 짱 먹었고요. 예. 범죄의 심각성에서는 조형기 씨가 짱 먹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범죄를 저질렀는데 형기가 너무 짧았어요. 그렇죠. 조형기도 1위였습니다. 예. 짧은 형기요. 그리고 범죄 다양성 부분에서는 이현우 씨가 쿼드러플로 1등을 하셨고요. 맨 처음에 나왔던 분 누구 계시죠? 김상혁 씨. 예, 예. 이분은 멍청함에서. 예예예. 예, 예, 예. 아니 멍청함보다 그 순진한 악랄함. 아 이러기 주기 싫었나 봐요. 앵앵대는 거죠. 예. 이거는 그냥. 통보를 물어버려요. 어쨌든 이런 상식밖의 행동 예. 이건 또 김상혁 씨가 탑을 먹었고요. 자 개새끼 지수를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불편러 새로남불 씨가 1위 2위까지만 정해주시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왜 왜 본인이 다 평가해요? 네가 뭔데? 2위? 평가해 달라고요. 다 이미 순위를 매겨놨잖아요. 아니 불편하게 왜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네. 아 그럼 이 중에서 제일 개새끼 한 분만 골라주시죠. 깔끔하게. 이건 고를 필요도 없네요 정말. 누군가요? 조영기 씨. 조영기 씨 가겠습니다. 아, 형기 짧으신 분으로. 네. 아 이분은 대한민국 역사가 계속되는 한 아 이분의 금자탑을 과연 누가 무너뜨릴 것인가? 아 그러니까. 아 살인과 시체 유기. 아 이거 진짜 야 이거는 헤비 크라임인데. 거기다가 시체를 유기하고 잤어요 또 하룻밤을. 아, 진짜 잠이 오나? 이 엄청난 담력. 담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드문 사람이에요. 담력이 대단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인사불성이거나. 개 미쳤거나. 아니면 그냥 또라이거나. 예. 셋 중에 하나겠네요. 네,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네요. 우리 이 조영기 씨를 축하드리면서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앵콜 가나요? 앵콜 한번 들어봅시다. 앵콜 탑 오브 더 월드를 들으면서 예. 오늘 가업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근데 이분이 차에서 이 노래를 들을 때 시동을 켜야 들리잖아요. 시동 거는 소리 듣껏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듣다가 예. 갑자기 막 내가 공격적이 되고 막 누군가를 막 존나 차로 밀어버리고 싶다. 네. 그러지 마세요. 아 아무튼. 그리고 이 방송 깔깔 대고 웃다가 어디선가 이런 노래가 들린다. 소자가 도망가셔야 돼요. 이 창문 뚫고 바로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항상 불편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편하면은 좋대요. 야, 오늘 마지막으로 조영기 씨의 탑 오브 더 월드 들으면서 오늘 가옥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